막걸리 한 잔. 소문났던 찐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되던 날이 알탄이가 빠졌다며 동실터동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대가 내가 안았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어나셔도 살림 살인 마냥 그 사이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차가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안았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어나셔도 살림 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못난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은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탑텐 가요쇼 김병철입니다. 어느새 벌써 초여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봄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이곳에 와보니까요. 여기는 세월이 빠른 게 아니고요.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예, 바로 그 유명한 익산의 미륵사지입니다. 이 산자락 아래 들판이 아주 넓고 아늑하게 펼쳐져 있어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 정말 대단한 절터가 이곳에 있었구나 또 백제가 문화적으로 대단히 융성했구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에 왕족급들의 가수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례차례 왕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트로트계 황태자 강진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 여기 와보니까 너무 네. 좋은데요. 이제 여기 오신 김에 네. 황태자 하지 마시고 이제 네. 황제가 되시죠. 등극 황태자 황제. 황태자는 이제 아들이니까. 아, 좋지만은 네. 황태자든 황제든 뭐가 어떻습니까? 인기만. 어차피 저 말씀은 저 왕족은 그냥 왕족이란 얘기입니다. 네네. 아, 자, 그리고 함께 할 여왕들이죠. 트로트계. 먼저 강민주 씨.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막내 공주 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주인지 왕민지는 가려보자고요. 막내야? 그다음에 김용님 씨. 네, 트로트의 황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나미 씨. 전 트로트계 첩입니다. 첩이요? 첩? 세상에. 왜냐면 공주도 있고 황후도 있는데. 아, 그래서 제첩국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쪽은 무술이나? 무술 말고 뭐 숙빈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오늘 사랑하는 후배들하고 예. 또 그것도 미모가 다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네. 가운데 딱 있으니까 오늘 기분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균형이 네. 잘 맞는 네. 네. 왕이 된 기분이야. 진짜 왕이 된 기분이야. 네. 왕이 된 기분이야. 아, 거기 저 황태자 모실라기 4시 또 인사합니다. 예예예. 4시까지 아. 이번에는 저 공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 막내 우리 선배님 공주 네. 박혜진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백설공주가 아닌 흑설공주 트로트계 흑진주 가수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저 미륵사지에서 보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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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떨 때 기분 좋아요? 우리 MC들이 열심히 가수들 나올 때 막 앞에 수식어를 붙이거든요. 뭐 국내 최고의 가수라는 등 뭐 아니면 미모를 겸비한 가수 뭐 이런 거 막 붙이잖아요. 뭐 국민 가수니 수식어를 네. 너무 이렇게 많이 또 붙여주면은 네. 좀 부담스러울 수도 네, 있고 그냥 뭐 인기가 수고 너무 지나치게 붙여도 좀 별로예요. 그래, 좀 오히려 이렇게 수식어가 너무 많으면은 막 네. 괜히 몸이 오그라든다 그럴까요? 아. 그냥 요즘 뭐 최고 인기 가수 김용님, 뭐 강제 그 정도, 이렇게 불러주는 게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요즘 뭐 네. 최고를 달리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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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직 최고의 인기 가수 소리를 들을 만한 상황이 안 돼서 듣고 싶어요. 최고를 빼면 좀 기분 나쁘긴 해요. 왜냐면 네. 그 최고라는 게 거기 무대에서 최고라는 거지. 노래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김용님 슈터 가겠습니다. 사랑여행.
인연은 여기 있잖아.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그래서 만들어 가요. 이렇게 많은 저 별들 중에 우린 인연이잖아. 너 하나 손 마주 잡고 여행길을 떠나요. 너 하나 손 마주 잡고 여행. 좋다 김용님. 나 그렇게 당신만을 사랑했어. 나 그렇게 당신만을 사랑했어. 나 싫다 떠난 사람
인생 망설이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다이 불고 당주도 하나쯤은 열고 One, two, three, four 신나게 온몸이 젖힌 섹시하게 그게 뭐의 이유 쓰지 말고 달리는 거야 화끈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나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후끈 후끈 내 인생 우리 여왕님들 황태자 모두 즐거우신가요? 화끈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후끈 후끈 내 인생 망설이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면 꼭 가봐야 할 100곳의 명소 중에 한 곳, 미륵사지. 아 정말 좋죠. 예. 아니 말로만 듣던 데를 네. 저는 처음 너무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와 진작 왜 여기를 못 왜 안 온 거야 그래. 한번 와보시지. 근데 저도 이제 고향이라고 하지만 익산 미륵사지는 처음 와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와보니까 정말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그 옛날의 그 모습을 바람결에 쏙 네. 느껴지네요.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산 밑에 네. 이렇게 가끔 저 백로도 떠가고 있는데 네. 삼각으로 이렇게 펼쳐진 이 들판이 참 아늑하고요. 참 규모도 웅장한데 익산이 또 하나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식품도 품고 있고 또 네. 하나 보석. 보석. 보석으로. 네, 보석 좋아해요 안담이 씨? 전 안 좋아해요. 그래요? 보석은 네. 여기가 좋아요. 여기 이미 보석을 하고 계신데. 아니 뭐 좋아한다기보다 여자라면 뭐 보석 뭐 네. 좋아하죠. 관심 있죠. 네. 근데 사줄 사람이 없어갖고 제 돈으로는 사실 보석을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도 보석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즐겨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5,000원짜리인데 저는 이게 귀를 집에 금고에다 내놓고 귀를 뚫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시네. 귀찌가 이게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꼭 지하상가나 이런 데 가서 오늘 익산에서 네. 들려서 여기 보석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왕이 계시잖아요. 달리 왕 소리를 아니 내가 쏘면 되겠다. 내가 하나 사주려고 그랬더니 네네 안담이 씨는 보석 싫어한다고. 아니 저는 좋다고 사랑해요. 네. 저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 저는 없어서 용님이가 오늘 정말 이쁘게 옷 입고 와가지고 내가 용님 하나 사줘야 되겠어. 왕비니까 하나 사주고 막내 공주는 민주는 이제 나하고 또 같은 종씨니까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저는요 선배님. 아 우리는 저는 흑진주 있으니까 아니 5천 원짜리면 됩니다. 여기는 5,000원짜리 하나 사주고 여기는 흑진주니까 이제 자기 자체가 진주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김중배 금반지에 넘어갔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강진의 보석에 그러게요. 김현장 씨 오늘 미륵사지에 오니까 네. 새롭게 또 이렇게 또 단장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서 보니까 맞습니다. 예. 땅 높이로 그대로 박물관이 지어졌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지하로 돼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보이지 않는 박물관. 이제 박물관이 개관이 돼서 미륵사지에 효과를 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미륵사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예. 좀 공부도 좀 하고 예. 역사의 그 숨결을 좀 느끼고 그러게요. 갔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참. 오늘 공부 좀 하셨나요? 좀 했어요. 가슴이 네.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운동량도 적고 네. 여러 가지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 넓은 미륵사지 예. 저 석탑을 보면서 그동안 묵혀놨었던 채증 같은 게 싹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옛날에 예. 백제인들이 저 석탑을 돌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고, 그랬었죠. 예. 예. 그랬을 예. 것 같아요. 석탑이 참, 참 예. 고색 창연하죠. 와보면 산책하기도 좋고 매우 넓은 곳이어서 네네. 우리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데 정말 뜨는 도시, 잘나가는 도시 익산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우리 가수분들의 노래 더 들려드리죠. 회룡포의 주인공 강민주 씨. 이 세상이
명곡회룡포.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해가 된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네. 70년 세월이 그까짓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 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마음을 삼아 한줄한줄 적어나갔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수 있겠나. 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해가 된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 까짓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천 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화폭 삼아 점 한 점 찍어 나갔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빛을 하나 줄 수 있게 했는 빛을 하나 줄 수 있게 했나 술 깔아주시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졌네 한올한올 다른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졌네 바람은 내 맘 알까
나르비아.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손에 묻는다. 그저 아직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오고만이 또 내일이 두렵다. 아 체스여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체스여 자신 알라면 동네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됐어요. 들국화도 수줍어 새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니
마주친 눈길 어쩔 줄 몰라 가슴 설렘도 어제 같은데 두 어깨 떨리 했어 감추고 이별 앞에선 보라색 여자 우리 헤어짐 믿기 어려워 눈물 마저도 말라버린 채 시리고 저리 나의 이 가슴 당신은 몰라 몰라요 진정 날 잊으실 건가요 눈물 많은 나를 모른 채 하고 그대 다시 한번 나의 두 손을 잡아줄 수는 없나요
사찰이나 아니면 큰 이런 유적지의 탑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소원을 빌게 되잖아요. 아 그래 불심이 있던 없던 그 진지한 마음으로 석탑 앞에 서게 되는데 목탑도 있습니다만 우리 강민주 씨는 어떤 오늘 소원을 잠깐만 이거 마이크 좀 한번 들어가 주세요. 아 올해는요 정말 코로나가 사실은 빨리 좀 없어져서 네, 물러가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일상생활이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 않게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앞으로 또 그럴까봐 사실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올해는 다른 걱정 없어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만은 저는 그래. 기원합니다. 네. 목닥도 쳐야지. 다시 한 번만 해봐봐. 또 다시 한 번. 마하반야 바라밀다 천수심경 나무아미 관센보다. 요즘 일 없으니까 그 연습했어 집에서. 다음은 우리 김영임 씨 소원을 말해보시오. 네, 제가 올해 좀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수술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 영원히 정말 우리가 건강해야겠다는 거 그런 거 다시 한번 네. 느끼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건강하시기 바라고. 언제 건강이 안 좋았대? 식시 갖고 다니더만. 안 아픈 척 한 거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안담이 씨 먼저 여쭤볼게요. 저도 뭐 건강이죠. 저희 부모 엄마 건강하시고 아프진 않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엄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식구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네. 미륵사지 답에서 빌고 가세요. 네. 박혜진 씨는 좀 하얗게 해달라고. 아니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일단은 코로나가 거의 한 2년여 가까이 이제 지속이 됐는데 네.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 우리가 네. 이곳에 앉아서 또 너무나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의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제가 발딱발딱 쓰는 것 같고요. 코로나가 얼른 종식이 되어서 이렇게 문화유산을 정말 많은 대중분들이 같이 느끼고 같이 즐겼으면 역시.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혜신 씨가 정말 막내라고 네. 느껴졌던 게 얼찌나 혼자서 방방 뛰는지 아주 오늘 열심히 예, 아주 열심히 잘 놀았어요. 어쨌든 그 백제국에 흑설공주 다운 얘기예요. 우리 문화예술을 보존해야 하오. 강진 씨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신곡이 네, 나왔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염원이 우리 뭐 가수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사랑을 많이 받을지 항상 이렇게 좀 조마조마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그래서 네. 신곡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뭐 다들 그 소원을 빌라고 그러면 첫 번째가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라서 더욱더 네. 건강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네. 또 그 건강해야 노래를 또 잘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가수들도 다 건강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첫 번째가 건강이니까 건강하고 코로나19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부라는 이번에 네네. 이제 그 신곡도 네 마부도
그렇습니다. 저희 나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이 마부잖아요. 예. 힘겹게.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살이를 마부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예.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고장 날 때도 됐지. 예. 연세가 드시면 다 무릎이 쑤시고 뭐 어깨가 아프고 예. 고장이 나잖아요. 네. 그런 가사로서 이렇게 또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뭐 붓 막걸리 한 잔 늘 그에 또 걸맞는 퍼포먼스와 함께 신곡을 발표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마부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끝곡으로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라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늘 노래로 건강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인사하죠.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함께 파이팅! 파이팅! 건강하십시오. 고장 날 때도 됐지 낡은 수레로 먼 길 왔구나 돌아갈 수 없는 머나먼 길을 숨차게 허겁지겁 뛰어왔구나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많은데 세월에 깎이고 세상에 꿇었다 인생에 마부였던가 가야 할 지평선 머리에 이고 석양의 파도나무 말꽃비 인생엔 마부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고장 날 때도 됐지 낡은 수레로 먼 길 왔구나 돌아갈 수 없는 머나먼 길을 숨차게 허겁지겁 달려왔구나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많은데 세상에 울었다 인생에 마부였던가 가야 할 지평선 머리에 이고 석양의 포도나무 말꽃비 내는 인생엔 마부 인생은 마부